몇년전 알팅스라는 곳에서 LG의 OLED TV 패널을 가지고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화면을 12,000시간가량 구동하면서 화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CNN을 밝게 켠 상태에서 오랜 시간 시청한 결과 밝은 CNN 로고가 있는 곳이 색이 바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화면상의 로고 같은 것을 밝게 구동하거나 오랫동안 구동하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번인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현상을 대폭 줄였다고 하는데 사용한 방법 중 하나가 픽셀 리프레셔라는 것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OLED TV 구매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뛰어난 화질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버닝 관련된 이슈들 사이에 어떤 선택이 옳을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아마 매장에 가서 OLED TV에 대해 상담해 보신 분들은 판매원이 픽셀 리프레셔를 사용해서 요즘은 버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버닝 현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버닝이 발생하는 이유와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버닝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테크트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OLED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OLED TV는 탄소, 수소, 질소 등으로 이루어진 유기 반도체들을 초박막 형태로 20여 층 쌓아서 만든 소자에 전기를 가하여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특성을 이용하여 제작됩니다. 여기 OLED TV가 있습니다. 화면을 돋보기로 확대하여 보면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빛을 자체 발광하는 4개의 서브픽셀로 하나의 픽셀이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서브 픽셀들의 밝기를 각각 조절하게 되면 하나의 픽셀에서 수십억까지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화이트 OLED의 픽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류를 주입하면 그 양에 비례하여 화이트 빛을 발광하는 OLED 소자가 있고 그 전면에는 화이트를 필터링하여 레드, 그린, 블루로 바꿔주는 컬러 필터가 위치합니다. 컬러 필터는 전기를 통하거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OLED 디바이스의 안정성이나 버닝과는 무관하지만 화이트 OLED 서브 픽셀들은 전류를 통과시키며 빛을 내므로 화이트 서브 픽셀들의 내구성이 버닝과 직접 관련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이트 서브 픽셀 하나를 빼내어 버닝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겠습니다. 화이트 서브 픽셀은 전류를 주입하여 빛을 내는 유기물로 이루어진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러한 다이오드의 밝기는 주입된 전류의 양과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당시 배웠던 것을 기억해 보시죠. V는 IR이란 공식을 아실 것이며 이 공식은 I는 V 나누기 R로 변환 가능합니다. 즉 어떤 디바이스에 주입되는 전류의 양은 전압에 비례하며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식입니다. 여기까지 쉽죠? OLED는 유기물로 이루어진 반도체이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입되는 전류의 양은 전압을 조정하여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주입되는 전류의 양에 비례하여 다양한 밝기의 화이트 컬러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물 반도체는 정교한 결정 형태로 제작된 인오게닉 LED에 비하여 내구성이 열악합니다. 유기물 LED에 높은 전류를 흘려서 높은 밝기로 구동하게 되면 빠르게 디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이 높은 밝기를 요구하는 응용처에는 무기물 LED만 사용하고 OLED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물이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변성 정도에 따라 유기물의 저항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항이 커지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전압을 가하더라도 프레쉬한 소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전자가 주입되게 됩니다. I는 V 나누기 R에서 R값이 커짐으로 흐르는 전류량 I가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OLED의 밝기는 가해지는 전류의 양에 비례하게 되므로 적은 양의 전자가 흐르게 되고 밝기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 10x3로 형성된 30개의 OLED 서브 픽셀 어레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동일한 전압을 가하면 동일한 양의 전류가 주입되며 동일한 밝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OLED 소자에 다른 소자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높은 전류를 주입하고
그에 따라 높은 밝기로 아주 오랜 기간 구동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TV 화면에서 고정된 밝은 로고가 있는 상황과 유사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번인에 의한 화면의 변화는 이런 화면에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전체 화면을 초기의 조건대로 동일한 밝기의 화이트로 변경하면 눈에 띄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번인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하여 밝게 구동된 픽셀들은 그렇지 않은 픽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변성된 픽셀들은 그렇지 않은 픽셀에 비하여 저항이 상승하게 되므로 동일한 전압을 가하더라도 적은 양의 전류가 주입되어 그에 따라 낮은 밝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번인의 해결은 TV를 구성하는 모든 서브픽셀들의 저항 증가를 내부에 내장된 회로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주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항 증가가 큰 서브픽셀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저항의 증가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전류 저하를 보상하기 위하여 더 높은 전압을 걸 수 있도록 저항 증가가 큰 서브 픽셀의 구동 방식을 다시 세팅하게 됩니다. 즉, 주위의 서브 픽셀들과 동일한 밝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더 높은 전압을 인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변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난 서브 픽셀의 저항 변화를 측정하고 저항 증가에 따른 전류량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초기에 인가하던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하도록 다시 세팅하는 과정을 바로 픽셀 리프레셔라고 합니다. 4K TV의 경우 2천만 개 가량의 서브픽셀들을 일일이 점검하기 때문에 픽셀 리프레셔에 1시간 이상씩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회사들이 OLED가 자발광 방식이고 그에 따라 번인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특허화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번인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인 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